먹다 말다를 반복합니다. 혹시 목이 조여서 먹기가 힘든 걸까요? 아, 어떡해. 사료를 씹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이고. 결국 얼마 먹지도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마는 녀석. 근데 그마저도 몇 발자국 걷다 주저앉아 버리네요. 아, 많이 힘든가 봐요. 아니, 대체 어쩌다가 목이 저 지경이 된 걸까요? 그런데 어? 저 아니, 저 철사가 되게 튀어나왔는데 목에. 철사요? 아이고, 진짜 정말 그러네요. 아, 나는 피가 난 자기에 빨간 목줄인 줄 알았어요. 얼무 같은데야 보니까. 에? 얼무 같은데야. 얼무요? 예야. 완전히 피가. 아구. 아우, 상처가 홍칠하다. 철사가. 아우, 세상에. 아저씨가 붉은 목줄로 착각할 만큼 철사로 인해 깊게 패인 상처에선 피와 진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뽀삐가 있는 창고로 향하자 뽀삐 윤석 누렁이의 목을 핥아주기 시작하는데요. 괜찮을 거라고 마치 아픈 누렁이를 안심시키듯 상처를 핥고 또 핥아주는 뽀삐. 누렁이 역시 그런 뽀삐에게 얌전히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가슴 마음이 아프지요.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지금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만 받으니까. 대체 누렁이는 어쩌다가 이런 몰골로 나타난 걸까요? 녀석의 목을 조이고 있는 철사줄은 정말 올무인 걸까요? 이거 올무 맞네. 올무. 올무. 야생동물 잡는 거. 오래전부터 야산의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이용되어 온 불법 포획도구, 올무가 맞답니다. 마을을 떠돌다 숲에 설치된 올무에 걸리고 만 녀석은 아마도 운 좋게 올무가 끊어지면서 도망친 것 같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낯선 개를 경계하는 마을의 개들과 사람을 피해 쉴 곳을 찾아 떠돌며 고단한 시간을 보냈을 누렁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존재가 뽀삐였던 걸까요? 그래서 숨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누렁이는 지금껏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렁이가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면서 다 반겨주는 것도 없고 다른 개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뽀삐가 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는 게. 날이 저물자 오늘 밤도 어김없이 누렁이가 뽀삐를 찾아왔습니다. 살이 패이고 짓물러 피고름이 흥건한 누렁이 아픈 목을 뽀삐는 핥고 또 핥아주는데요. 뽀삐가 건네는 위로에 잠시나마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렁이를 제 집안으로 들여보낸 뽀삐는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아픔을 잊고 쉴 수 있길.